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일단 제 이 비디오에 대한 느낌을 그냥 지금부터 말할게요. 이 곡은 클래식이 될 겁니다. 클래식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냐면, 제가 5년 전? 6년 전에 태국 힙합 음악을 처음 접했던 때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방콕 여행을 가면서 태국 힙합 음악들을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듣던 힙합 음악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는 한국인인 저로서는 뭔가 좀 칠하고 느긋한 느낌이 느껴지는 진짜 세계적인 관광 도시였어요. 어떤 그런 느낌이 전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태국 힙합 음악들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칠하고 여유로운, 어떻게 보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음악을 하는 태국 힙합 음악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다가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속에서 태국 힙합 씬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거를 봤습니다. 수많은 랩스타가 나왔고 정말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유튜브는 막 수천만 뷰, 수억 뷰를 기록하는 뮤직비디오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래퍼들이 진짜 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칠하고 뭔가 여유로운 느낌들의 그런 긍정적인 바이브의 음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개할 음악인 이 YPP 레이블에 제가 오랜만에 언급하는 래퍼인 아웃다의 새로운 곡 Another Level, ANTLB, Another Level은 제가 알고 있는 태국 힙합의 느낌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음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좀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란 게, 한국 힙합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어요. 칠 바이브를 갖고 있고 유연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막 남기는 그런 래퍼들이 많죠. 하지만 한국 힙합은 좀 독특하게도 굉장히 좀 세고 스킬풀한 랩 스킬을 강조하는 래퍼들도 꽤나 많습니다. 저는 이걸 듣고 마치 한국 힙합 래퍼들의 어떤 그 랩을 뱉을 때의 어떤 광기 어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감정을 아웃다한테 느낀 것 같아.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랩으로 그냥 래퍼가 조져버리는 음악입니다. 그냥 뭐 누구의 피처링 하나 없이, 그냥 뭐 칠 바이브 이런 거 없이 나의 어떤 실력을 그냥 이 한 곡에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래퍼들이 가사에 내가 another level, 뭐 on to the next one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하게 래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래퍼들이 another level로 갔다고 나는 별로 느낀 적이 없는데, 아웃다의 another level은 진짜 another level로 간 것 같아요.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였어. 저는 이 태국어 랩에서 느낄 수 있는 스킬풀한 면모를 극대화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탕배 보이스처럼 아웃다도 뭔가 슈퍼 사이언처럼 이렇게 한번 각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웃다의 그 영어 가사, 영어 번역된 가사를 보면은 이 힙합 씬을 아웃다는 좀 비판을 하는 면모들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디오를 보면서 저희 생각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뭐라 그럴까, 힙합에 대해서 한번, 힙합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좀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아웃다의 ANTLB Another Level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진짜 엄청난 변신을 한 것 같아. 이건 또 곡이 처음에 시작할 때 락의 느낌을 또 갖고 왔어요.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알아, 응. On another level. 에이. Yeah. 응. 알아, 응. 아, 씨. 아, 호호호호호.
야,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마치 호랑이가 발톱을 보인 것 같은 느낌이고 진짜 칼을 갈았다는 느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뭔가 강력한 무기를 딱 숨겨들었다가 탁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자신의 근황들을 얘기하고 있죠. 맞아. 또 아웃다는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도 했죠. 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힙합씬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 오, 갑자기 큰 형님이 딱 깜짝 출연해가지고 놀랐어. 야. 저는 태국 힙합의 어떤 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하고 스킬풀한 힙합 음악을 듣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태국 힙합의 주류로 자리 잡았던 음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빡센 음악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태국 래퍼들의 빡센 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한국 래퍼들은 반대로 이런 태국 래퍼들, 동남아 래퍼들처럼 약간 칠 바이브는 좀 없더라도 대신에 어떤 랩 스킬, 진짜 어그레시브한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진짜 막 치열하게 막 살아가는 도시고 생존 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래퍼들이 어떤 그런 정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을 아웃다한테 느낀다. 이건 진짜 흥미로운 겁니다. 아씨, 알아. 'Her and call me. What? 에이. 아, 힙합이네요. 그냥 just 힙합입니다. 뭐 설명할 게 뭐 있어, 그죠? 알아. 'Her and call me. 알아. 약간 그 어린 유스들에게도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 아, 여기서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힙합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약, 여자, 뭐 드립, 플렉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웃다는 보는 게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플렉슨에 대한 가사들도 좋아하고 여자에 대한 가사도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는 균형이 필요해요. 한쪽은 플렉슨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래퍼도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 이렇게 플렉슨 하는 것을 비판하고 어떤 본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래퍼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야, 진짜 랩 스킬 정교하고 기술적으로서는 뭐 최고인 것 같아. 저는 외국인이지만 라이밍이 들려요. 랩을 빨리 한다고 해서 랩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라이밍을 어떻게 라임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웃다한테? 여기 좋아요. 비트 체인징 하면서. 쇼미더머니랑 더 래퍼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패턴, 그러니까 뭐 똑같은 그런 요즘 힙합의 어떤 래퍼들의 어떤 스타일 그런 것을 나는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
와, 아우 나 좀 소름 돋으라 그래. 와, 진짜 이거 진짜 어나더 레벨이 됐네. 우, 어나더 레벨. 알아, 아, 할렘 컬미. 알아, 아. 와, 아, 이 곡은 클래식이 될 수 있어요. 클래식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태국 힙합에서 랩 스킬을 극대화한 플로우를 듣는 게 탕베 보이스 이후로 좀 처음인 것 같아. 한국에는 이렇게 좀 단지 그냥 랩으로 랩 스킬로 그냥 압도하는 래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한국 힙합 좋아하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쇼미더머니 10 우승자의 조광일, 그리고 뭐 저스티스, 그리고 뭐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그리고 뭐 이센스, 스윙스 이런 래퍼들은 굉장히 한국 힙합에서 좀 래퍼들의 스킬풀함을 좀 요구하는, 스킬풀한 것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입니다. 이런 래퍼들이 꽤나 많아요. 한국 힙합 씬에는 꽤나 많습니다. 물론 뭐 요즘 유행하는 막 호미들 이런 래퍼들처럼 진짜 막 트래핑 하면서 뭐 플렉싱 하면서 이런 가사를 쓰는 래퍼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고 좀 하드한 스킬을 보여주는 래퍼들도 꽤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태국이란 나라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이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이런 스킬풀한 랩을 들어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래서 힙합은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야 돼.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 물론 좋아요. 좋지. 근데 굳이 10명의 래퍼가 있으면은 10명 래퍼 모두 다 트렌디함을 쫓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10명이 있으면 5명은 트렌드를 쫓아가는 래퍼가 필요하고, 5명은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래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곡 안에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똑같은 비슷한 랩 스타일, 뭐 비슷한 가사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식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맨날 돈 자랑하고 이런 가사들에 대해서 식상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충족시켜주는 힙합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런 래퍼들이 또 나타나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힙합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돈을 자랑하는 래퍼들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뭔가 래퍼들의 어떤 애티튜드,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좋아합니다. 양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씬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힙합 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웃다는 어나더 레벨이 됐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이 힙합 씬에 내뱉은 것 같아. 누군가가 아웃다를 비판할 수 있다면 아웃다만큼의 스킬이나 혹은 그 이상의 스킬풀함을 가지고 곡을 만들면 돼요. 이거는 뭐 인정해야죠. 이건 인정해야지. 이건 진짜예요. 진짜 real recognize real이라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이건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